버드가드 이정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야. 아 오늘 정은아 씨가 아주 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정재 씨가. 어 들켰습니까? 아니 은재 배우 정말 깔끔한 네. 외모에 이 근육질의 몸매에 네. 이 부드러운 미소. 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뭐예요? 아, 조금만 가까이. 이정재 씨가 네. 늘 침묵으로 일관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데이트하러 갔을 때 이정재 씨 흉내를 낸다고 말 않고 가만히 분위기 잡고 있다가 전부 퇴짜 맞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게 아무나 됩니까? 이렇게. 참 볼수록 황당무계가 잘생겼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가 봐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조금 전에 영화 좀 이상하네요. 예. 네? 박대박. 박대박이라고요. 네. 박시대박시. 아 박시대박시. 예. 여기에서 이정재 씨가 확 변신을 해서 화제라는데 뭘 어떻게 변신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일단 좀 이렇게 변호사 역할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게 좀 무게 있고 이렇게 좀 근엄한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고 옆이족. 네. 어. 좋습니다. 그럼 이정재 씨가 오늘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누구를 찾으러 이렇게 나오셨는지요? 국민학교 때 남자친구인데요. 네. 굉장히 친했어요. 어느 학교 다녔어요? 참. 숭의 국민학교라고요. 아. 남산에. 예. 아. 예. 지금은 숭의 초등학교 이렇게 써 있는. 예. 아, 그때면 초등학교. 예. 네. 그렇게 오래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 그다음에 중학교 때 잠깐 이렇게 봤는데 네. 갑자기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네. 친구 이름이 뭐예요? 황혁이라고요. 와. 그 친구는 강남에 살았고요. 네. 압구정동에 살았고 저는 신촌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버스 타고 한 두어 번 갈아타고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지 그 친구네 집에 가는데 네. 매일 갔어요. 하여튼. 와. 거기를. 네. 그 친구가 뭐 그렇게 좋았던 친구인가 어떻게? 굉장히 좀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클도 같이 수영 서클 들어가지고 같이 네. 수영도 같이 하고 네. 뭐 걔네 집이 좀 더 잘 살아가지고 네. 네. 그 친구네 집에서 비디오도 좀 보고 비디오도 보고 네. 그 친구가 남자친구로서 친하면서도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런 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많았죠. 네. 일단 뭐 식구들도 많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외아들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친구 이름으로 이정재 씨의 친구분으로 황혁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 숭의 초등학교 그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부진 몸매와 브릭이 있는 미소 매력적인 우리 시대 최고의 보디가드 인기스타 이정재. 의리파로 소문난 그가 오늘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단짝 친구 황혁을 찾는다는데 그 두 사람의 추억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야, 야 좀 볼래? 아니야 나와봐 오빠 알통 있지? 너희들은 그게 알통이냐? 야 자식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야 좋아 잘 봐. 야 짜짜짜짜짜짜! 어때? 멋지지? 정재는 알통 관두고 차라리 집에 나가서 살이나 더 쪄와라. 걔들이 뭘 모르네. 마른 장작이 더 화력이 세다는 거 몰라? 어우, 어려운 문제. 야, 알통 대장 온다. 야, 뭐하냐? 효과, 알통 한 번만 해봐. 황혁이? 어, 빨리! 이렇게 뚱뚱하지는 네. 않았는데. 아니, 예를 들면. 우와, 역시 여긴 알통이 최고야. 뭐라 알통이야,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래, 정재도 조금만 운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니들 너무 놀리지 마. 이야, 알통 대장. 역시 내 진가를 알아보는 건 너밖에 없다니까. 근육질 너랑 말라깽이나 우린 찰떡궁합의 인절미 호박엿이라고. 서로를 아껴주며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던 혁이와 나. 하지만 유난히 덩치가 좋고 힘이 세던 혁인 언제나 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누구에게도 만만해 보이기 싫었던 나 이정재 마침내 본격적인 몸매 가꾸기를 시작했는데 짜짜짜짠 혀가 나 어떠니 제법 통나지? 이래봬도 내가 뼈대는 통뼈라고 통뼈. 야 너 그게 뭐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 수영 하나도 못한다고. 내가 정말 못 살아. 야 왜 그래 이만하면 완벽하지 않냐? 저 친구 수영을 물이라면 맥주병 네, 아니 사이다병도 못했던 내가 혁이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것이다. 근육질의 몸매. 수영을 배우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난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 어떡하냐? 야 남자만 만드는 데는
이 수영이 제일로 좋다니까. 초등학생이 아주 몸 만들기를 네? 벌써. 야 수영을 안 해. 싫어. 아 가자. 싫어. 수영아 가자. 이정기 씨가 그때하고 지금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수영. 우리라면 빠진 것부터 큰일이던 내게 흰 아주 완전히 물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희귀와 함께라면 난 세상의 그 어떤 물살도 당당히 헤쳐나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우정도 가끔만 닿고 이제 단 한 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게 된 어느 날. 저기 갑자기 뭐예요? 우린 혁인의 집에서 그 당시 히트였던 영화 영웅 본색을 보게 됐는데. 네. 역시 사람은 의리를 위해 죽어야 돼. 정지 안 그래? 그래. 그런데 주윤발 너무 멋있지 않냐? 나는 커서 주윤발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주윤발이 좋았어요? 바람에 날리는 그 근사한 파마리 차림. 선글라스로 가린 무표정한 얼굴. 우와. 야! 나쁜 놈들아. 내 정의의 총알을 받아라. 두두두두두 따다다다다다다. 야,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난다. 난 꼭 멋있는 영화 배우가 될 거라고. 응?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나? 난 두두두두두두두. 짱! 가수가 될 거야. 뭐 가수? 근육질 혁이 네가 말이야? 하긴 그래. 너라면 가수 중에서도 아마 제일 의리 있는 가수가 될 거야. 안 그러니 혁아? 그치? 그래 혁아. 아무튼 우리 죽을 때까지 의리를 계속 지키는 거다. 물론이지. 하지만 약속은 바람 같다고 했던가.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가는 사건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사이좋은 부부도 한두 번 큰 다툼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끝난 후에도 지겹도록 함께 다니던 혁이와 내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치고받는 다툼을 벌인 것이다. 유정재, 네가 벌레야. 내 목이 튼튼하니까 그렇지. 아니었으면 내 목이 부러졌을 거다. 뭐? 황혁, 네가 힘만 세다고 재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이 땅꼬마가 봐, 다 했어? 땅꼬마? 황혁, 오늘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평소 덩치 적고 힘센 혁이를 부러워하던 내가 혁이의 한마디에 먼저 주먹부터 날렸는데. 왜 그래? 유정재, 아까 한 말 취소해. 너부터 취소해. 네가 먼저 나한테 그랬으니까 네가 먼저 취소해. 네가 먼저 나 아프게 했잖아. 정말 취소 안 해? 안 해. 야, 의리 지키다던 게 이거야? 내가 할 말이야.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닌데. 야, 혁아, 내 진심은 이게 아니야. 근데 왜 그 말이 안 나오지? 유정재, 너 마지막이야. 할 말 없어? 와. 대단하네요. 아주 자존심 황혁. 싸움이네요. 미안해.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기 싫었던 고집쟁이 나를 그렇지요.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만져주는 친구였고 네. 그런 혁이 앞에서 난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정재, 목마르다. 집에 하나 가자. 그래. 가자. 야, 황혁, 정말 미안해. 애들은 저렇다니까. 하지만 너랑 한 그 약속은 꼭 지킬게. 알았지? 때론 큰 형처럼 때론 가장 좋은 친구로 언제나 내 가장 가까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마음을 나눠주던 내 친구 혁. 너와 함께했던 수영 시간, 총싸움 영화 구경, 그리고 우리가 날 저문 줄 모르고 정말 신나게 뛰어놀던 그 놀이터 구석구석까지 나 정재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우리가 했던 그 약속, 혁아 너 기억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면 혁아 넌 언제나 내 가슴에 반짝이는 가장 큰 별이었다. 알통대장 황혁, 말라깽이 정재 보고 싶지 않니?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네 이름을 불러본다. 혁아 어딨니? 정말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 가수가 됐을까요? 글쎄요. 엉뚱한 가수 누구 하나? 정원관? 아니야. 근데 그 아까 보니까 수영장에 그 친구는 수영을 잘 했던 것 같고 네. 이정재 씨는 수영을 잘 못하는 것 네. 같았어요. 잘 못했어요. 근데 왜 수영장을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서 뭐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네. 수영장도 끌고 다니고 네. 스케이트장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딴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수영장에 그 어린 나이지만은 그들만의 그치. 세계가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뭐 네. 발육이 늦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발육이 빨라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매 수줍어하는 네. 남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남자친구 간의 어떤 우정, 의리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남자들의 세계. 글쎄, 저는
학교 졸업하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네. 남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몰려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았지. 네. 여자 친구 쪽으로는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한 시간 반 거리라는 건 상당히 먼 친구네 집이거든요. 네. 그 친구 집을 매일 갔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이정재 씨의 단짝입니다. 네. 과연 그 황혁 씨가 또 다른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지금 혹시 하고 있을지. 그럴지도 모르지요. 예. 아니면 눈이 동그라지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네. 찾으러 가볼까요? 네. 예. 찾아 나섭니다. 네, 이정재 씨 하면 놓칠 수 없는 음악 그리고 장면들이죠. 예를 들어서 으슥한 골목길에서 여자들이 정재 씨 멋진다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런 식으로 괴롭힐 때 여자들이 무서워 밤이 무서워 이랬을 경우에 저한테 언제든지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출 번호는 1번 음성은 1번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정재 씨 이제는 추정을 나서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 단짝인 황혁 씨 건장하고 우람한 최고의 황혁 씨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이 초등학교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균이 사랑하실 것이 나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잘 알겠죠? 알죠. 아이고. 잘생긴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가슴. 저 선생님 아시겠어요? 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또 왜 왔는지 예.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죠? 담임 선생님이세요? 설마 정재 어머 선생님이 너무 정재이신데 이 학교 주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알고 있죠. 제가 6학년 담임이었어요.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이정재 씨의 생활 기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생활 기록. 그러면 지금 온 전국의 지금 팬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이정재.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정재 씨가. 6학년 때가 6년 개근이에요. 학교 말고는 별 데가 없었나 보네요. 짠. 어머, 공부 잘했네요. 올수에 올수, 1학년 때 올수, 2학년 때 올수, 3학년 때 올수, 4학년 조금 주춤했네요. 5학년 때까지 그러다 6학년 때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를. 그거 한번 읽어보니까요. 장난기가 많으며 주의 산만하다. 꾸러기 선생님, 근데 다 나와 있는데 사진이 없어. 아, 사진. 지금 너무 멋쟁인데 그 과거의 모습은 아 정말 보고 싶은데 아쉽네. 있죠. 어? 네, 앨범이 있으니까. 여기는 만물상회야. 없는 게 없군요. 서서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부터. 어디 초등학교 때의 머리에 모자가 작았나요? 교복을 입은. 아유 지금 모습 그대로네요. 아라비아 목동 같은. 멋진 이정재 씨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 누굴 찾습니까? 제가 아니고. 어머 선생님 어떡해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도 찾고 싶은데 네. 황혁이라고 황혁 같은 황혁도 아세요? 황혁 씨도 네? 아세요? 황혁도 제가 5학년 때 가르쳤어요. 황혁! 어 아시네요. 나와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도 쉽게 찾을 것 같은데 이정재의 단짝 친구 황혁을 찾아라. 티빈 사랑을 짓고 추적팀은 황혁 씨의 초등학교 당시 주소지를 근거로 추적한 결과 황혁 씨는 언북중학교를 거쳐 구정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호주로 이민 간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티빈 사랑을 짓고 추적팀의 국경 없는 추적 결과 마침내 호주에 살고 있는 황혁 씨 어머니와 통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황혁 씨 댁이죠 거기? 네. 어머님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수진입니다. 어머님도 본 적이 많으시겠네요. 차로 절대 다니는 여자. 네, 알지요. 예, 아주 연락을 이정재 씨. 네. 이정재 씨 단짝이 황혁 씨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어머니? 초등학교 단짝이었어요. 저기 국민학교 때 친했으니까요. 어머니 아시네요. 네. 네, 순이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예. 이정재 씨가 지금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있거든요. 황혁 씨 네. 거기 계십니까?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한국에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 이모 집에 있을 텐데요. 이모네 집이요?
십니까? 아, 참. 안녕하세요. 힘들었을 텐데. 자, 혹시 황영 씨 이모님 되십니까? 네. 어, 제대로 찾았네요. 네. 저기 황영 씨 초등학교 단짝 이정재 씨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이정재 씨 알고 있었어요. 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혁이한테 들었어요. 오. 혁이한테 정재 얘기를 들었다. 어, 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르쳐줘요? 아유, 우리 너무 나름 놀리신데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이거 같은데? 가르쳐줘야 돼요.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가야 돼요?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 없고요. 네. 저기 용인, 저기 에버랜드 갔어요. 용인 에버랜드요? 글쎄, 데이트하러... 에버랜드가 이게... 어우, 저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샀군.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황영 씨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정재 씨 친구분 벌써 떠났나. 어디 계십니까? 어? 잠깐만요. 이정재 씨, 황영 씨. 황영 씨세요? 아, 황영이요? 제가 황영이 아니고 제 친구거든요. 친구예요? 어, 체격 좋다. 황영이 지금 저기 네. 저쪽에서 지금 리프트를 타고 내려. 리프트 타고 내려. 리프트 타고 내려. 어디? 어떻게 모습이 알겠어요? 좀 보여요? 예? 모습이 약간 느껴져. 예. 어, 전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예, 두 친구가 예. 만나서 얄통 겨루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정재 씨. 네. 네. 나와보세요. 친구 만나러 예. 가볼까요? 1위로 나오시죠. 이상해요? 얼굴이 어디 쳐다볼 거 없어요. 네. 나오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네. 아, 예. 예. 혀가 하고 부르셨나요 이전에? 그렇죠? 예. 네. 크게 한번 씩씩하게. 그때 부를 때 네. 혀가 혀가 그랬어요? 황혁 예. 황혁 그랬어요? 황혁, 황혁 어. 그랬어요? 예. 큰 목소리로.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혀가 더 크게. 황혁. 이런 등치가. 왜 이렇게 많이 컸니? 어? 너무 많이 컸다. 아까 너 안 떴으면 못 알아보겠다. 그 소리. 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냐? 내가 안 빨개지겠냐? 어, 서울에 왔어? 어, 이번에 왔다. 졸업하고 서울에 들어왔고. 어. 너 음악 하냐 아직? 안 하지. 안 해? 공부해야지 무슨 어. 공부 음악이니? 그냥 공부하고 졸업하고 지금은 어. 그냥 서울 다녀왔고 어. 뭐 그런 거 물어봐. 잠깐 나온 거야? 어, 잠깐 나온 거야. 물어볼 거 그렇게 없어? 음악 한 거 물어보게? 아, 진짜. 야, 어머니 괜찮으셔? 어머니 좀... 좋으시지. 몸 좀... 토크 얘기하자. 어. 진짜 완전 용됐다, 너. 옛날에는 막 삐쩍 말라갖고 그랬더니 너 키도 더 크고. 삐쩍 말라서. 왜 이렇게 키가 안 컸냐? 아픈데 찔러. 어? 야. 너무 반갑다. 너 참 걔 누구지? 아까 수영장 나와서 봤는데 희성이 연락되냐? 희성이 연락처 있어. 연락돼? 근데 야, 안 됐다. 야, 세은이는 내가 모르겠다. 세은이는 됐고 너 희성이 좋아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세은이 좋아했잖아. 그건 기억이 없고 너가 희성이 좋아해서 연애 편지 쓰고 어, 연애 편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가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걸어가는데 어. 너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어, 희성이한테 연애 편지 썼는데 걔가 딱지를 놨다고. 야, 이 자식이. 나 호주에서 너 프로 되게 많이 봤어. 어, 그래? 특히 모래시계 보면서 어. 옛날 생각 많이 하고 너 옛날에도 이렇게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그래, 머리에 물 발라갖고 올백하고 어. 막 막대기 휘두르는 거 좋아하고 어. 그러더니 결국엔 커서도 모래시계를 이지 타고 다니더라. 그거 보면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생각도 많이 들고 옛날에 돌싸움 하던 거 기억나냐? 돌싸움? 왜 모른 척해? 아, 돌 큰 거 가지고? 돌 아니고 조금만 처음에
처음에 쪽맨지 하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던지고 놀다가 몇 대 맞으면 열 받아갖고 그다음에 막 사과만한 거 막 던지고 너는 그래도 얼굴이 작으니까 덜 맞았는데 나 좀 높다. 그때 맞은 혹이 아직도 있다. 재밌는 친구네. 아 그때 참. 그 수영장에 뭐 이쁜 여학생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게 네 명 여자 둘 우리 둘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둘 둘. 네. 근데 나는 한쪽은 여자는 별로였었는데 네. 얘가 그 중에 한 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네가 인마 성장 발육이 빨라가지고 좀 이상한 생각 했었어요. 아까 얘기 듣기는 황혁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앞섰다고 얘기했었어요. 앞섰. 그런 쪽에서는 면에서... 얘가 빨랐을 거예요. 정신연령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는 얘가 빨랐어요. 여긴 발육. 이정재 씨는 발육이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고 친구는 그때 벌써 이미 상당히 발육 상태가 예. 좋았다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뭐 여자한테 편지 쓴다고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거 쓸 정도면 뭐 말도 안 했지. 근데 학창 시절에 이제 이정재 씨를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짐작은 갔나요? 영화 와, 안 해본 하고. 건 아니지만요. 네. 이렇게 영화를 참 좋아했었어요. 네. 내가 영화 꼭 영화 있으면은 멀리까지 가서라도 보고. 영화를 좋아해. 그 어디까지 구석까지 찾아간 게 참 신기해요. 지금 기억나는 게 그 500원짜리 동시상영이었어요. 기억나요? 금호동에. 금호동이네 거기. 거기까지 그것도 조조는 500원, 그 이건 800원인데 그 500원짜리 보러 가자 또 그렇게 갔어요 조조로. 수영 지금 잘하죠 이정재 씨? 이제 조금 해요. 가르쳐 줄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두 분이 밤새도록 네. 노래 좀 하시면서 예. 있는 동안에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예. 해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톡톡히 대접 받고 가세요.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